여러분들 혹시 나는 왜 이리 멍청하고 배우는 게 느릴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유전적인 지능이라는 복권에 당첨돼 혜택받는 이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빨리 배우고 이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유전적인 차이에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 신경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유전적인 차이를 떠나서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습해야 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신경과학자이자 태즈메니아 대학교의 강사 릴라 랜도프스키가 이야기하는 더 빠르게 배우기 위한 뇌의 6가지 비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학생들 말이죠. 하지만 이건 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적절한 학습 방식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학습할까요? 먼저 신경과소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신경과소성이란 본질적으로 경험에 반응하여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배우든 기술을 배우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뇌의 이웃인 뉴런 사이에서 시냅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연결이 형성됩니다. 그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이러한 연결은 더욱 견고해지고 그것이 무엇이든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나한테 없는 뭐가 있겠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연습과 인내심,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해당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세레나 윌리엄스나 베토벤 같은 사람들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연습했고 실제로는 5살 때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배우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10대가 지나고 20대 중반이 되면서 배우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력, 집중력, 수면, 반복, 휴식, 실수 이 6가지를 통해 말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감고 발과 바닥 사이 접촉에 집중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양말의 질감이 어떠한지, 신발은 얼마나 조이는지, 그리고 바닥은 얼마나 딱딱한지 등 다양한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일에 완전히 집중할 때 그 정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명상 같은 것을 통해 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력을 단기간에 개선시키고 싶다면 운동을 하면 됩니다. 운동은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뇌 부위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죠.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20분 정도의 적당한 운동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 후 약 2시간 동안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안 된다면 잠깐이나마 조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장에 있다면 잠깐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계단을 오르내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운동은 많으니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한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집중입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우리 몸의 투쟁 도피 시스템을 활성화하거나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투쟁 도피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빔 호프 호흡법과 같은 특정한 호흡법을 할 수도 있고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찬물 샤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스트레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은 후 학습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스트레스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는다면 우리의 두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고 학습과 기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또한 우리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초주일 리듬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주일 리듬이란 약 90분마다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항상 100%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는 없으며 중간에
약 8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우리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어서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당연한 이유 말고도 수면은 또 다른 이유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은 면역체계를 재설정하고 신진대사를 재설정하며 감정조절을 재설정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하죠. 또한 수면은 기억을 통합하는 것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죠. 뇌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마는 학습과 기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떠한 일을 할 때 해마는 실제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기장과 비슷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듣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본다면 해마를 활용하여 정보를 기억하고 이에 대해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마는 단기간 동안만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이러한 단기 기억이 뇌의 다른 부분인 뇌내피질로 이동하여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죠. 따라서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 벼락치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 최악의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수면을 간과하지 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학습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복습입니다.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학습에 있어서는 반복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학습에 있어서 핵심은 반복입니다. 무언가를 딱 한 번만 듣거나 봄으로써 영원히 기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 한 번의 운동만으로 근육이 커지지 않듯이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사고의 패턴이나 행동은 그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된 뇌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억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이고 신경가속성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와 지방산이 필요하며 소량의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접한 정보보다 반복적으로 접하는 정보를 더 잘 기억합니다. 또한 반복한다는 행위는 뇌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이니까 꼭 기억해 라는 신호를 말이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반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시험 기간에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격두기 기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은 여러 날에 걸쳐 학습 시간을 분산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장기 기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며칠에 걸쳐서 학습 간격을 두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 우리는 한 번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이를 신경과학계에서는 단일 시행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 경험과 관련된 강력한 감정적 요소가 있을 때 발생하죠. 예를 들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들 때 또는 두렵게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어서 학습을 더 빠르게 만드는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은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휴식은 우리의 뇌가 정보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발생하죠.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를 배우는 도중에 10초 동안 휴식을 취한다면 이 휴식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기록하며 배운 내용을 되짚어보게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쉬는 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이 머리에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것이 20배 더 빨리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초 동안 한 번 연습한 구간이 10초의 휴식 시간 동안 뇌에서 20번이나 반복되는 것이죠. 휴식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새로 입력된 정보가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 입력된 정보는 곧바로 안정적으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직후에 비슷한 내용을 학습한다면 역행 간섭이라는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행 간섭이란 예를 들어 A를 공부한 뒤에 B를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A를 복습하려고 할 때 B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으로 인해 A에 대한 내용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역행 간섭은 정보 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자주 발생하죠.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어린이의 경우는 몇 분 안에 빠르게 안정됩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1시간, 어쩌면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마친 후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복잡한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는 적어도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다른 날에 학습해보시길 바랍니다.
학습을 더 빠르게 만드는 여섯 번째 비밀은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하는 건 두렵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면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집중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마치 뇌가 야 너 어제 실수했어 너 이제 변화하고 더 잘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실수의 순간은 신경과소성, 즉 뇌의 학습 및 변화 능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실수했을 때 불안감에 그냥 포기한다면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되고 실패에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주제에 대해 스스로를 시험해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면 완벽하게 문장을 구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그동안 배운 단어와 문법으로 실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실수를 통해 무엇이 틀렸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를 하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실행하기만 한다면 보상회로에서 도파민과 같은 물질이 분출되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할 겁니다. 그리고 방금 한 일에 대한 학습을 통합하게 만들 겁니다. 따라서 실수하더라도 그 불안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사실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한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경과학자이자 태즈메니아 대학교의 강사 릴라 랜도프스키가 이야기하는 더 빠르게 배우기 위한 뇌의 6가지 비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방법은 이미 인터넷, 특히 유튜버와 같은 곳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방법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실천입니다. 물론 방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더 빠르게 배우기 위한 뇌의 6가지 비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있게 들었던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절대로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을 한다면 우리의 뇌는 잠재력을 발휘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